1908년 12월 8일 청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서태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다음 황제로 순친왕의 3살짜리 아들 푸이를 지목했죠. 그렇게 푸이는 황제가 되었고 평생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불행하고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친왕의 집으로 푸이를 데리러 온 황궁의 관리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던 푸이를 억지로 황궁으로 데려왔고 푸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로 1908년 12월 2일에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죠. 푸이는 긴 즉위식을 지루해하고 칭얼거리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순친왕은 울지 마세요,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라고 하면서 푸이를 달랬는데 중국어 발음으로 곧 끝난다는 말이 금망한다는 말과 발음이 비슷해서 대신들은 푸이가 우는 것을 청나라의 불길한 징조로 꼽았다고 하죠. 1911년 10월 11일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듬해인 1912년 2월 12일 중화민국의 실권을 장악했던 위안스카이에 의해 푸이가 황제가 된 지 고작 3년 만인 6세에 황제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망하며 나라가 혼란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우려한 것인지 황제의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었던 덕분에 푸이는 자금성에서 청나라 소조정의 황제로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때 푸이는 폐위당한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금성에만 갇혀 빈껍질 황제로 살던 푸이가 11살이던 1917년 7월 1일 장신이 청나라 황실에게 국권을 돌려주자는 복병운동을 실행했지만 순원의 국민당은 이를 반역이라고 규정해 포벌을 감행했고 결국 황제로 복위 된지 12일 만에 다시 폐위되었죠. 16살에는 만주족 출신 왈룽과 결혼을 했지만 둘 사이는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5년 동안 자금성 안에서만 갇혀 살던 푸이는 1924년 11월 5일 북경 정변을 일으킨 펑위샹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핍궁 사건도 일으켜 청황제의 존호를 없애고 청나라 황실 일가들에 대한 예우를 폐지하면서 푸이와 청나라 황실의 일족들 모두를 자금성에서 내쫓아버렸죠. 그렇게 아무 저항도 못하고 쫓겨나온 푸이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순친왕의 집인 순왕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이는 아버지 집에서의 생활을 참지 못하고 1925년 2월 결국 텐진의 일본 공사관으로 도망쳐버렸죠. 일본은 이를 기회로 삼아 푸이에게 정말 잘 대해주고 일본 조계지에 장원을 내주며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1928년 7월 어느 날 국민혁명군의 군벌이던 순대님은 동맹을 도굴하는 사건을 벌였는데요. 국민당에게 조상의 묘를 파헤쳐 지는 사건을 당한 푸이는 경로했고 이후 일본에 더 협조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던 1931년 9월 18일 일본 제국 관동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만주를 불법으로 침략하고 점령한 전쟁인 만주사변이 발발했습니다. 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만들었고 1934년 3월 1일 푸이는 만주국 황제의 즉위에 강덕제로 불렸지만 그는 일본 제국의 꼭두각시 황제일 뿐이었죠. 청나라 황제로 재위했던 기간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만주국 황제로 재위했던 기간은 11년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철저히 통제된 생활을 했고 아무 권력도 없는 허수아비 황제 노릇을 했을 뿐이었죠.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국으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푸이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고 만주국을 해산하며 황제에서도 퇴위했죠.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도망가려던 푸이는 공항이 소련군에 의해 점거되면서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릴 적에는 자금성에 갇혀 있다가 만주국 황제일 때는 일본에 의해 갇혀 있었고 이번에는 소련군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푸이는 전범이 되어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소련군은 푸이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었는데요. 그가 수감된 수용소의 소장은 푸이를 위해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기도 하고 밥도 하루에 4끼씩 주었습니다. 또한 라디오도 있는 독방에서 지내게 했고 푸이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하니 피아노도 마련해 줄 정도였죠. 거기다가 나중에는 수용소 밖을 나가 산책이나 등산을 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만주국의 허수아비 황제를 할 때보다 더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함께 수감된 만주국대의 시종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황제로서 문안 인사도 받았고 황제 대접을 받고 살았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살다 보니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소련의 호의에 푸이는 너무 고마워했는데요. 나중에는 중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걱정되어 소련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며 중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스탈린에게 소련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스탈린은 처음엔 그에게 호의적인 반응이었으나 나중에는 푸이의 편지를 무시했고
결국엔 마오쩌둥이 집권한 중국으로 그를 돌려보냈죠. 그렇게 푸이는 1950년 10월 중국으로 이송되어 만주에 있던 푸순전범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의 수중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푸이는 바로 처형당할 거라 여겨 모든 걸 내려놓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를 사회주의 동지로 개조하는데 성공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 사회주의 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중국 감옥에서 수감되는 동안 별다른 위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소련 감옥에서 누리던 특별대우는 없었죠. 이곳에서는 시종들의 도움 없이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했어야 하는데요. 혼자 신발끈 하나 묶을 줄 모르고 옷에 단추도 잘 잠그질 못했으며 손 씻고 나서 수도꼭지도 잠글 줄 몰랐고 변기에 물도 내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수감자들에게 엄청 괴롭힘을 당하거나 욕을 먹었죠. 그는 푸순 감옥에서 공산당의 사상 교육을 받았고 완벽한 공산주의자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공산당 넘버2였던 저우얼라이 수상의 권고로 쓴 자서전 나의 반생에 비굴할 정도로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숭배하는 내용을 담았죠. 1959년 12월 9일 마오쩌둥의 특별 사면령으로 53세의 나이로 출소한 그는 더 이상 황제나 특별한 존재가 아닌 평범한 인민 중 한 사람으로 사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석방된 후 푸이는 베이징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눈치는 있었는지 여동생의 작은 집에서 머물며 최대한 집안일을 도우려 했죠. 하지만 서툰 그의 손재주 때문에 자주 그릇을 깨거나 난장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여동생의 집 근처를 청소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는 청조 마지막 황제 푸이입니다. 친척 집에 머물고 있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소연해 겨우 여동생 집을 찾아 돌아왔다고 하죠. 또한 그는 어릴 적 자신이 살던 자금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1924년 자금성에서 쫓겨난 후 30여 년 만에 다시 찾았던 깨끗이 복구된 상태의 자금성을 보고 굉장히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방된 다음해인 1960년 후이는 북경에 있던 식물원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일을 부여받았는데요. 서툰 손재주 때문인지 나중에는 청소일만 주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 2인자였던 저우얼라이는 푸이와 그의 일족을 매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푸이에 대해서 항상 동정적이었습니다. 저우얼라이의 목적은 황제였던 푸이를 사상적으로 전향시키고 또한 공산주의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이것은 전 황제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선전하기 위해서였기도 했죠. 그는 저우얼라이의 배려로 1962년에는 위수첸이라는 38살 한족 여성과 결혼하기도 했는데요. 그전 아내였던 여자들은 모두 이혼한 상태였죠. 위수첸과는 나이 차이가 18살이나 났지만 둘은 평범하고 다정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1964년 전국 정치협상회의 문사연구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되어 문사자료를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만주족과 한족 사이의 조화를 목적으로 저우얼라이에 의해 만주족을 대표하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으로 선출되었죠. 그렇게 그는 중국 공산당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4년 내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허수아비 황제였지만 인생의 후반기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 평온한 삶을 지내고 자신의 동생들이나 일족들 또한 무사하게 지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런데 1966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어 난리가 날 무렵 푸이는 암에 걸리고 맙니다. 하지만 홍위병들에겐 청조의 마지막 황제인 그 또한 공격 대상이었기 때문에 푸이가 입원을 했을 시 홍위병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병원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다행히 저우얼라이의 지시로 베이징 내의 병원에 입원은 가능했지만 이미 암이 말기로 진행된 상태였고 얼마 안가 의식을 잃어버려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신장암과 신장병으로 인해 61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푸이의 유해는 팔보산 혁명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가 그가 죽고 나서 28년이 지난 1995년 1월 26일에 허베이성에 있는 청설령으로 이장되었죠. 푸이는 3살 때부터 항상 누군가에게 또는 어딘가에 갇혀 살다시피 했죠. 자금성에서도 일본 영사관으로 도망갔을 때도 만주국 황제일 때와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통제받고 갇힌 채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주국에서는 천황을 찬양하고 소련 감옥에서는 공산주의를 미화했으며 중국 감옥에서는 마오쩌둥을 숭배하며 살아남았죠. 푸이의 시종을 하던 사람 중 한 명은 푸이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살아남은 사람이다. 나중에 그가 보인 겸손은 살아남기 위해 가식적으로 개조된 것처럼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통제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것이죠. 서태후 그 여자가 죽기 전에 황제로 지목을 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도 결국 살아남아 61세의 나이로 죽은 걸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인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런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마지막 왕이나 황제는 비극으로 끝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의 마지막 역시 비극이었죠. 자신이 황제가 되기 전부터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황위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그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의해 앉혀진 허수아비 황제일 뿐이었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 이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 이척은 1874년 2월 8일 날 고종과 민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종과 민비 사이에는 사남 일녀의 자식이 있었지만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고 성인이 된 자식은 오로지 순종이 유일했죠. 그렇다 보니 고종과 민비에게는 순종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지만 하필 순종은 몸이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종과 민비는 무당이던 진령군에게 큰 돈을 주며 순종의 건강을 비는 기도를 드릴 정도였죠. 그가 태어나고 1년 후인 1875년 2월 순종은 왕세자의 책봉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독서를 굉장히 좋아했죠. 심지어 다른 가문의 족보를 달달 외우기까지 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어느 가문의 몇 대손인지 알아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으로 인해 어머니 민비를 잃는 슬픔을 겪었고 2년 후인 1897년 10월 13일에는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황태자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그에게는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고종의 47세 생일인 1898년 9월 12일 러시아어 역관이던 김홍육은 국내에서 일하던 공홍식과 김종화에게 고종과 순종의 커피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아편을 넣도록 시켰습니다.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던 고종은 아편을 넣은 커피를 마시자마자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시려던 커피를 뱉어버렸지만 순종은 이 사실을 모르고 커피를 다 마셔버린 것이죠. 그러자 곧바로 피를 토하며 기절한 순종은 즉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워낙 강력했던 아편의 독성으로 인해 많은 수의 치아가 빠져버렸고 혈변을 자주 누는 등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범인이던 김홍육은 얼마 안가 붙잡혀 교수형에 처해졌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틀니를 끼고 살아야 했고 틀니를 낀 탓에 하관이 커 보이자 인상마저 변해 좀 멍청해 보이는 외모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순종이 바보가 되어버렸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버렸죠. 그렇게 순종의 이미지는 바보로 박혀버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러자 그가 황제가 되어도 허울 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순종은 아편커피 사건의 부작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물에 밥만 말아 겨우 먹어서 나인들이 쩔쩔맬 때가 많았으며 부실한 치아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기 어려워해 깍두기도 물을 삶은 뒤 만들었다고 하죠. 게다가 사람들이 아편커피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부작용이 또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가 성불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성불구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순종에겐 자식이 없다는 것이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중 1904년에는 그의 아내 민씨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3년 후에 순정유 황후 윤씨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본이 조선 침략 야욕을 드러내자 고종은 일본 강압에 의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했지만 일본의 방해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죠. 이 사실을 안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에게 협박과 함께 퇴위를 강요하였고 그러자 결국 고종은 황태자에게 섭정을 맡긴다는 조칙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황제 자리를 양위한다는 건 아니었고 황태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순종 역시 아버지 고종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대리청정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를 이용해 순종의 즉위식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었죠. 그렇게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양위식이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고종과 순종 모두 양위식에는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고종과 순종의 대역을 써 권정례로 양위식을 올려버렸죠. 권정례란 황제가 참석해야 할 행사에 황제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 황제가 없이 거행되던 방식인데요. 이날에는 황제도 없거니와 황태자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사람 두 명을 대역으로 쓴 뒤 행사를 진행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7월 19일 고종은 강제로 제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양위식이 끝난 후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외무차관과 일본 수상에게 덕수궁 중화전에서 양위식을 거행했다는 내용의 외교 전보를 보냈죠. 그러자 일본 관리들 사이에서 고종이 대리청정을 명했는데 무슨 양위냐고 난리가 났지만 총리 대신 이완용이 먼저 나서서 이것은 대리청정이 아니라 양위라고 밝혔죠.
그러자 백성들은 장난치냐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백성들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러버렸고 일본에 굽신되던 친일파 대신들 역시 성남 백성들이 무서워 집에 돌아가지 못할 정도였죠. 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이완용과 송병준은 일본에 대한제국 국권을 넘겨주기 위한 일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광무였던 연호도 융의로 바꿔버렸으며 1907년 8월 27일을 즉위식 날짜로 정해 덕수궁 돈덕전에서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했고 마침내 대한제국 2대 황제로 순종이 즉위했죠.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낸 뒤 대한제국의 후견국을 자처하면서 대한제국을 병탄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 내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했으며 1907년 7월 24일 정미칠조약인 한일신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의 입법권, 인사권, 경찰권 등을 빼앗아왔죠. 거기다가 8월 1일에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해버리자 이 조치에 반발하여 대한제국의 해산 군인들과 일본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엔 신문지법을 제정해 반일 성향의 대한매일신보를 포함한 여러 언론들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있었죠.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1년 후인 1908년에는 일본의 더러운 야욕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대한제국의 땅과 자원을 수탈하고 경제권 침탈을 하기 위해 동양척식회사를 만들어 착실히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 7월에는 이토 히로부미 다음 통감으로 부임한 손에 아라스케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박탈해버렸으며 9월에는 의병들을 대대적으로 토벌해버리기까지 했죠. 우울한 나날이 계속되던 가운데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해 10월 26일 독립운동가 안중근에 의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사살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일어나고 애국계몽운동, 실력양성운동 등 여러 운동들도 일어났지만 악랄한 일본의 침탈 야욕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순종은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내부 대신 송병준 그리고 일본의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한 번도 반항하지 못하고 나라의 국권을 하나하나 일본에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손에 아라스케의 뒤를 이어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세 번째 통감으로 부임했고 그렇게 대한제국의 정치, 경제, 행정, 사법, 외교, 인사, 군사 등 모든 부분을 빼앗은 일본은 비로소 대한제국을 병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순종에게 한일 병합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지만 순종은 이 말도 안 되는 조약에 끝까지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않았죠. 그러나 8월 22일 당시 총리 대신이던 이완용이 대신 서명하였고 일본은 모든 절차와 형식은 개무시한 채 그냥 강제로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강제로 빼앗았다보다는 넘겨주었다가 보기가 좋으니 순종이 일본 천황에게 합병을 청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시켰는데요. 그 청원 내용을 좀 간략히 하면 나 순종은 한국의 통치권을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할 테니 백성들은 번거롭게 소란 일으키지 말고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1910년 8월 29일 비로소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를 우리는 경술년에 나라가 겪은 치욕이라는 뜻의 경술국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 순종은 모든 권한을 잃고 조선령 왕공족으로서 이왕이라는 직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황족보다는 낮고 일본 귀족들보다는 높은 위치였죠. 그리고 창덕궁에 살면서 쇼토쿠큐 이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일 강제 병탄 이후 당구를 치며 세월을 보냈다고 하죠. 또 순종은 독특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초로 창경궁을 개방해 백성들에게 공개했으며 황실 유물들도 공개해 구경하도록 했고 이는 한국 최초의 박물관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1917년 6월에는 강제로 도쿄로 가서 일본 천황을 알현하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1919년 1월 고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순종은 고종의 장례식 때 양복이나 일본식 복장을 갖춘 문상객이 오면 등을 돌리고 절을 받지 않았으며 그래서 일본인 고관대작들은 한복을 구해 입고 문상을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1926년 4월 25일 심장마비로 창덕궁에서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순종의 국장 때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3.1운동처럼 전국적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순종은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주된 내용은 한일병합조약의 조인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자신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이는 궁 내부 관리였던 조정구라는 인물에게 전해져 미국의 한인신문인 신한민보에 기재되었는데 이 유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순종은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일본에 대항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게 전혀 없었고 친일파와 일본에의 휘둘리기만 했으며 대한제국 멸망 후에는 이왕이라는 직위에 만족하며 창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그가 황제가 되기 전부터 이미 나라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나라를 망쳤고 다시 일으켜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그에게 모두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은 고종이 해봤었고 다 실패했죠. 그리고 아버지도 일본에 의해 독살이 당했을 수도 있는 의문이 있고 어머니도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으니 그도 사람이기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궁녀가 순종에게 여러 이야기를 읽어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도 어떤 이야기를 읽어주다가 나라가 망한 부분을 읽자 순종은 그 궁녀의 뺨을 때리며 자신을 능멸했다면서 화를 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비록 야사이지만 순종 역시 나라가 얼마인가 망할 것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조선 말기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황제로 즉위해 일본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하다 망해가던 나라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던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려의 제34대 왕이자 고려 최후의 왕인 공양왕. 한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한 왕의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양왕은 무능한 데다 막장지까지 했던 우왕이나 아무 실권 없이 휘둘리기만 했던 창왕과는 달리 망해가는 고려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발버둥 쳤던 인물이라 평가받고 있죠. 과연 이 고려의 마지막 왕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공양왕 왕효는 1345년 정원부원군 왕균과 국대비 왕씨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공양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부유한 왕족으로서 큰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아왔지만 이성계 일파의 추대를 받아 왕위 계승자로 천거되면서 그의 불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 등 여러 외세를 물리치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온 이성계는 위화도 사건 이후 이인임을 비롯한 기존의 권력가들을 제치고 고려에서 제일 가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은 꼭두각시가 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관 80명을 무장시켜서 이성계의 집을 습격했지만 그 당시 이성계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나머지 가족들도 이방원이 모두 대피시킨 후였기 때문에 우왕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머지않아 그는 이 일로 분노한 이성계 일파에 의해 폐위당했죠. 우왕을 폐위시킨 이성계 일파는 우왕의 아들이었던 8살의 어린 창왕을 다음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세력들이 창왕을 중심으로 뭉치려는 김새를 보이자 또다시 군주를 바꿀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때문에 사실 우왕이 요승신돈의 자식이었다는 우창비왕설을 주장하며 그의 아들인 창왕을 폐위시킬 명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혈통 자체가 부정당한 창왕은 왕이 된 지 불과 1년 만에 신돈의 손자라는 누명을 쓰면서 폐위당하게 되죠. 이때 새로운 국왕 후보를 찾던 이성계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정원부원군 왕균의 아들인 공양왕 왕효였는데요. 그렇게 공양왕은 1389년 고려의 34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비록 당시 고려의 실권은 이성계 일파가 꽉 잡고 있었지만 순순히 허수아비 왕노릇을 할 생각이 없던 공양왕은 이색과 정몽주 등의 반이성계파 인사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성계 일파를 견제하고 고려 왕조를 지키려 했죠. 고려의 멸망을 함께한 왕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공양왕은 나약한 모습만을 보이다가 속절없이 이성계에게 왕자리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는 어떻게서든 이성계에게 대항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전대의 왕이었던 우왕과 창왕에 대한 처리 문제였는데요. 이성계는 그들을 처형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공양왕은 그들을 즉시 처형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공양왕이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우왕과 창왕이 모두 처형되었죠. 이후 1392년에 명나라에 갔다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하기 위해 황주로 나갔던 이성계가 사냥 중에 말에서 떨어지며 큰 부상을 당하자 정몽주와 공양왕은 이성계가 없는 틈에 대간을 움직여 이성계 일파의 핵심 인물인 정도전 남은 조준 등과 그들의 측근인 윤소종 남재 조박까지도 모두 탄핵한 후 유배를 보냈습니다. 황주에서 치료를 받던 이성계는 이 소식을 듣고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즉시 개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당시 공양왕과 협력관계에 있던 정몽주는 드디어 이성계를 제거할 기회가 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공양왕은 이성계와 사돈관계였던 데다 애초에 자신 또한 이성계 일파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성계를 몰아낸다면 자신이 계속 왕위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정몽주는 공양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 아닌 고려 왕조를 지켜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정몽주 또한 과거 오왕과 창왕을 폐위시키는 데 동참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운 좋게 이성계를 몰아내봤자 정몽주가 제2의 이성계가 되어 자신을 폐위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화도 해군 이후 고려의 군대는 이미 이성계 일파가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히 이성계를 자극했다가 그가 다른 마음이라도 먹게 되면 자신 또한 우왕과 창왕꼴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때문에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망설이기만 했고 그렇게 부상에서 회복한 이성계가 개경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이성계를 공격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죠. 이후 이성계는 어떻게든 정몽주를 굴복시킨 후 공양왕에게 선의를 받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왕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죠. 정몽주는 절대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말로도 정몽주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집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정몽주를 암살하기 위해 조영규를 비롯한 자신의 부하들을 보냈는데요. 정몽주가 탄마차가 선죽교라는 다리를 넘으려고 할 때 갑자기 나타난 이방원의 부하들이 활을 쏴대기 시작했고 크게 놀란 정몽주가 말을 타고 달아났지만 조영규와 부하들은 부상당한 채 도망치는 정몽주를 쫓아가 철퇴와 몽둥이로 그를 때려 죽여버렸죠. 명망있는 대신이자 반 이성계파로서 공양왕의 든든한 지원 세력이었던 정몽주가 무참히 살해되자 더 이상 공양왕을 도와줄 만한 세력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공양왕은 정몽주를 살해한 이성계 일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렇게 고려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면서 공양왕의 왕권 또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죠. 왕과 신하들이 나란 일을 의논하는 조회가 끝나면 공양왕이 아직 자리에 있음에도 신하들이 그보다 먼저 일어나 나가버리는가 하면 연회 자리에서는 대놓고 공양왕 앞에서 술주정을 하는 신하도 있었다고 합니다. 막다른 벼랑에 몰린 공양왕은 자신의 신하인 이성계에게 동맹을 맺자는 제안까지 하며 어떻게든 고려의 명맥만이라도 유지해보려 했지만 이제 이성계에게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었죠. 얼마 후 이성계 일파는 고려의 31대 왕인 공민왕의 사비였던 왕대비 안씨를 협박해서 공양왕을 폐위시키는 교지를 내릴 것을 강요했고 그렇게 1392년 왕대비 안씨의 이름으로 공양왕은 폐위됐습니다. 이후 백관들이 왕대비 안씨의 옥새를 들고 이성계의 집을 찾았을 때 이성계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왕위를 사양하는 척했고 얼마 후 백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몇 번을 사양한 끝에 마지못해 옥새를 받는 척했죠. 이후 즉위식에서도 최대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강제로 왕위를 빼앗았다는 비난을 피하려 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가 왕위를 찬탈하고자 했다면 진작에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강제로 왕위를 뺏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그는 공양왕을 왕위에 세우며 그가 자신에게 왕위를 양보하기를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이성계의 생각과 달리 공양왕은 순순히 왕위를 넘길 생각이 없었고 공양왕의 본심을 알게 된 이성계는 그를 강제로 폐위시킨 것이죠. 폐위된 지 한 달 뒤 공양왕은 공양군으로 강등되었고 오늘날의 강원도 원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멸망한 고려왕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왕씨들이 역모를 일으키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양왕은 폐위된 지 2년 만에 강원도 삼척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비록 고려왕조 최후의 왕이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긴 했지만 공양왕은 그저 무능하기만 한 군주는 아니었으며 순순히 이성계에게 왕위를 갖다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성계가 자신을 왕위에 올린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성계가 원하는 대로 왕위를 양보했으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지만 차마 500년 역사의 고려왕조를 망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름 다 해본 군주였는데요. 공양왕은 어느 정도 군주의 자질을 갖고 있었지만 앞에 두 왕인 우왕과 창왕이 너무나도 무능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습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려사의 공양왕 세가를 보면 신하들이 올린 상소의 대부분이 공양왕 개인의 잘못에 대한 것보다는 이전에 왕들이 저질러 놓은 실책이 너무나도 크니 공양왕은 이러지 말라는 것을 적은 내용들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 고려왕조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하게 치명타를 날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다시 없을 기회를 날려버렸죠. 그렇게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자신의 나라와 목숨뿐만 아니라 수많은 왕씨들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때문에 고려사에서는 이런 공양왕을 두고 사람은 착한데 너무 우유부단했다는 평가를 남겼죠. 지금까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다뤘던 공양왕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왕조의 마지막 군주 같은 경우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비록 자신에 대해서 신라가 멸망하긴 했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불필요한 백성들의 희생을 막고 자신 또한 다른 항복군주들에 비해 나쁘지 않은 말년을 보냈다고 하죠.
신라 최후의 군주였던 그는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경순왕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860년대생인 신라 49대왕 헌강왕의 외손자라는 점, 그리고 고려에 항복한 이후로도 40년 이상 살아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략 900년 정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무려 80세 가까운 나이까지 장수를 한 셈인데요. 당시 신라는 54대왕인 경명왕 때부터 고려에 의지해 후백제를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인 경혜왕 또한 형의 친고려 정책을 이어갔기 때문에 927년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공격할 때 군사를 보내 고려를 돕기도 했죠. 그런데 927년 11월 후백제의 견원이 갑작스럽게 신라의 수도 금성을 기습해서 경혜왕을 붙잡은 후 그에게 일방적으로 자살을 강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견원은 경혜왕의 이종사촌 동생인 김부를 왕위에 세웠으니 그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었죠. 자신의 의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어찌 보면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신라의 주적이나 다름없었던 견원이 내세운 왕이었다는 점에서 신라인들이 경순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미 52대왕인 효공왕의 죽음 이후 남아있는 김씨 중에서는 경순왕이 그나마 가장 왕위에 가까운 혈통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크게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경순왕은 즉위 후 억울하게 자살당한 경혜왕의 시신을 수습하고 여러 신하들과 함께 통곡한 후 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 신라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견원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은 전대의 왕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견원은 자신이 왕으로 내세운 경순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도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해왔습니다. 워낙 고려와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를 아예 점령해버릴 여력까지는 없는 견원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계속 병력을 보내왔고 후백제가 여러 차례 침공해오는 것만으로도 신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죠. 경순왕은 신라가 이미 많은 영토를 잃으면서 국력이 약해진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폭한 견원보다는 왕건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930년 사실상 후삼국시대 최후의 승자를 결정짓는 전투라 볼 수 있었던 고창전투에서 고려가 대승을 거두며 힘의 균형이 깨지자 경순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의 강릉시에서부터 울산광역시까지 해당하는 동해안 지역의 고을을 모조리 고려에게 바치며 고려의 편에 서겠다는 뜻을 보였는데요. 이제 남은 신라의 영토라고는 수도인 서라벌과 그 주변 지역 정도뿐이었죠. 이후 왕건이 직접 경주 지역까지 행차해 성까지 쌓으면서 무력 시위를 하자 그때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나머지 지방호족들도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모두 왕건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해에 신라는 고려의 사신을 보내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우리는 고려를 따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고려왕 왕건이 신라왕의 신하임을 자처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버린 것이죠. 그해 2월 경순왕이 왕건을 서라벌로 초청했고 왕건도 기꺼이 그의 청을 받아들여 신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후 벌어진 연회자리에서 927년에 견원이 침략해온 얘기가 나오자 왕을 포함한 신라의 관료들은 참담한 심정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이를 본 왕건은 경순왕과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 말과 비단, 보석 등을 선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왕건이 진작에 무력을 사용했다면 얼마든지 신라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는 신라가 수백 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통일국가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들을 동원해 강제로 합병을 했다가는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경순왕과 신라가 스스로 자신의 아래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치밀하게 판을 짰고, 그의 기다림은 서서히 결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후백제와 고려의 힘겨루기를 몇 년 동안 지켜보기만 하던 경순왕은 935년 견원의 아들 신검에 의해 폐위당한 후 금산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자 고려에 완전히 항복할 결심을 하게 되죠.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935년 10월 경순왕이 고려로 귀순하는 것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하자 신라 신료들 중 일부는 귀순에 찬성했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라에는 이미 희망이 없으며 고려의 왕건이 새로운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그래도 신라가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나라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힘이 다해 항복하는 것은 몰라도 스스로 나라를 가져다 바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은 지배층이었던 왕족과 귀족들에게는 아름답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막상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벌어지면 그 고통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었죠. 이후 고려에 항복하는 것을 주제로 한 화백회의가 열렸는데요. 원래 화백회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만 결정을 내렸지만, 이때만큼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장일치가 아닌 절반 이상의 표가 간 쪽으로 결정하는 다수결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고려의 나라를 넘기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경순왕이 어떠한 마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결정 덕분에 신라의 백성들은 전쟁의 참혹한 불길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경순왕은 실랑 김봉유를 고려 태조에게 보내며 항복을 청했고 고려 태조 왕건은 기꺼이 그의 항복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가 멸망했습니다. 항복에 반대하던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는 통곡을 하면서 경순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개골산에 들어갔죠. 이후 마이태자는 삼배옷을 입고 풀뿌리를 캐어먹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비록 경순왕이 그전부터 꾸준하게 항복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신라의 항복을 두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200년 넘게 한반도를 지배했던 신라의 항복은 고려가 한반도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는데요. 때문에 경순왕의 귀순 과정은 고려사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935년 11월 경순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설아벌을 출발해서 고려의 송악으로 향하자 화려하게 장식된 수레가 30리 넘게 이어져 도로가 가득 찼으며 행렬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마치 담장을 두른 듯 길게 이어졌다고 하죠. 경순왕이 고려 신하들의 안내를 받아 송악에 도착하자 고려 태조 왕건이 직접 나와 그를 맞이하며 위로했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에게 신라왕께서 과인에게 나라를 주셨으니 그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장인과 사위의 연을 맺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라는 말을 꺼낸 후 자신의 큰딸과 아홉째 딸을 경순왕에게 시집보내며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었죠. 이후 왕건은 경순왕을 정승공으로 봉하고 해마다 일천섬에 녹봉을 줬으며 그를 따라온 관원과 장수들에게도 모두 관직을 내렸습니다. 이후 경순왕은 자신의 첫째 딸을 고려 태조의 손자이자 고려 제5대 왕이 되는 경종에게 시집보내면서 태조 왕건이 죽은 후 경종까지 다섯 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좋은 대우를 받으며 행복한 말년을 보냈으며 그의 자손들 또한 대대로 번창했다고 하네요. 경순왕은 이미 가망이 없던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백성들을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나약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 그가 불필요한 저항을 하지 않았던 대상은 고려뿐이었고 신라의 주적이었던 후백제를 상대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가며 끝까지 버텨냈죠. 왕으로 즉위할 당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어떻게든 병력을 모아서 고려와 연합해 후백제를 막아낸 걸 봤을 때 나라를 운영하는 능력 또한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에게 항복한 시점도 자신들의 가치가 가장 높을 만한 타이밍을 잘 골랐기 때문에 외교적인 안목 또한 훌륭했다고 하죠. 이후로도 뛰어난 처세술을 펼치면서 멸망한 나라의 왕들 중에서는 손에 꼽힐 만큼 행복한 말년을 보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경순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